네 번째 바다의 맛, 고등어! 계세요, 신라입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다. 이런 말 할까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예.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너무 멋있다. 예. 그. 여기는 바다가, 일단 한, 네. 혹시 옛날에 팥부치기 드셔보셨나 모르겠어요. 팥부치, 예?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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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팥. 팥. 그릇팥인데. 예, 동지 먹는 팥. 예. 아, 그, 아니, 그거하고 달라요. 예. 그릇팥이라 해서. 우리는 그 동지 때는 빨간 팥 갖고 이제 죽을 써먹잖아요. 예. 얘는 제팥이라기도 하고, 그루팥. 이모 작가 같은 말인 그루가리로 심은 팥이라 하여 그루팥이요. 회색, 잿빛의 이것이 한국의 토종팥이랬다. 이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접하는 그 빨간색 팥하고 좀 다른 거네요. 그쵸. 빨간색 팥은 한번 삶아내야지 씁쓸한 맛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삶아낸 다음에 팥죽을 쓰는데, 네. 얘는 그 팥하고 달라요. 맛이 구수해. 그냥 먹어도. 그냥 먹어도. 한번 드셔보세요. 예.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 가지고 수저로 이렇게 하면은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굽기 좋게 넓이 이렇게 면을. 옛날에 기름 쓰시게 저렇게 다 했어요. 들기름칠한 솥뚜껑에 배추 한 장 깔고 물에 불려 껍질 벗긴 팥을 곱게 갈아 소금으로 간해 반죽을 만들었다. 그 반죽을 배춧잎 위에 잘 펴발라주면 흔한 듯하면서 흔하지 않은 정선의 그루팥 부치기가 되는구나. 야, 오, 향이 너무 좋다. 어, 예, 진짜 구수하고 고소하고 막. 야, 이 재밌네 이거. 야, 무를 가지고. 아, 무도 되고 고구마도 되고 호박도 되고 다 돼요. 아무렇게나 놔도 돼요. 예. 원래 이렇게 엎어놓으면 무늬가 나오겠지, 그죠? 예, 이렇게 해도 무늬 나죠, 그죠? 예. 예, 고동아. 이것도 저번에 갔죠. 이 정도? 예, 그 정도면 돼요. 그냥 가운데다 놓고. 숟갈로 치세요. 칠 때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런 게 짜투리 있잖아요. 이런 거다 남은 거.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맛을 못 느끼는데 나중에 고소해. 뒤끝이 고소하지. 아직까지는 아무런 맛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있어봐 고소하지. 지금 딱 느껴지는 건 내 침맛만 느껴져요. 아, 내 침맛이 이런 거였구나. 조금씩 조금씩. 식었을 때가 더 맛있지. 아... 이게 베리치하다 그러죠. 맛을 표현을 몰랐죠. 베리치하단 맛. 처음 들어봅니다. 베리치? 아마 베리치하단 맛이 구수하다는 말 같아요. 우리 강원도 방언인데. 예. 베리치하다. 구수해. 뭐. 베리치. 베리치하다 이래요. 아, 그거 처음 들어봅니다, 그럼. 어머니 지금 그 하시는 일은 뭐예요? 가수기요. 가수리? 예, 가수기. 가수기요? 예. 콩가루하고 밀가루하고 더했잖아요. 예, 그 더할가짜에다가. 더할가짜에다가 그 콩이 쑥이잖아요, 쑥. 예. 예. 그러니까 가수기인데 그냥 가속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방언이래. 가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숙을 펴주는데 가수 예. 가수기 예, 그냥 예, 그렇게 나온 거지. 그럼 가수기를 가지고 좀 저렇게 하면 면을 뽑는 거예요? 면 뽑는 거래요. 아니 근데 어머니 저도 그 강식당 하면서 면을 많이 뽑아봤잖아요. 쪽타면 밟아가지고 쫄깃쫄깃하게 뽑아봤는데 아 선생님 이거 쭉쭉 늘어났는데요 반죽이? 어머니 그 면이 너무 얇은 것 같은데. 안 얇아요. 얇아야 돼요. 네. 콩가루 들어간 거는 우리가 면을 쫄깃쫄깃하잖아요. 콩가루 들어간 거는 구수한 맛이 있어. 쫄깃 맛이 없어. 그래서 면이 굵으면 퍼석퍼석해. 그래서 얘는 이따 드셔보시면 알지만 그냥 넘어가는 등 말은 너무 훅 넘어가는 거예요.
면을 아무튼 최대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밀대로 밀면서 제일 얇게 만드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죠. 또 강원도는 못 살았잖아. 그래서 막 저녁에 저걸 하는데 손님이 이제 대문 안에서 들어오잖아. 그럼 한 번만 더 굴리면 한 그릇이 또 나오는 거야. 한 바퀴만 돌리면 또 한 그릇 나오고 한 바퀴 더 돌리면 또 한 그릇 나오고. 만 손님 올 경우에는 다섯 5인분을 했는데 손님이 오잖아. 그럼 한 바퀴 돌리면 6인분이 나오는 거야. 한 바퀴 돌리면 더 넓어지지. 어, 그렇죠. 실제 10인분까지 만들 수 있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여기 몇 인분인지 몰라서 한 바퀴 더 돌리면 한 사람 더 나와. 한 바퀴만 더 돌려주소. 나 지금 갈라요. 나도 갈라요. 이거 홍두깨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박달나무 홍두깨. 예. 박달나무 홍두깨. 예. 박달나무 이거. 박달나무 홍두깨래요. 이 100년이 넘었다고 해. 100년 넘었다. 예. 그 집안 대대로 그냥. 그렇죠. 그렇죠. 홍두깨로 이렇게. 예예. 그런데 마르셔. 와, 이 면이 너무 얇은데. 이게 지금 왜냐면 얼마나 얇으면 이 속이 다 비치잖아요. 네, 여기 복판에. 무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몇 바퀴 더 돌려야 되는데. 더 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당기면서 밀고. 예, 예. 자, 이 당기면서 밀어. 예, 예. 밀고. 예. 또 잡아 당기고. 예. 되고 밀어. 예. 밀고. 더 바짝 잡아 당길 때 확 밀어야 돼요. 잡은 당기면서 밀어야지. 당기면서 밀고. 밀어. 예, 예.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이래가지고 예.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잡아다니는 것 동시에 옆으로 이렇게 손을 벌리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느끼게 예, 예. 늘어나지 이렇게. 그렇게 늘어나더래요? 예. 그렇게 늘어나요. 예. 예, 그렇게. 여기. 뭐 하나씩 옮겼다. 아, 여기 찢었다. 예, 네, 찢어서도 그냥 가 해보시오. 이렇게. 예. 네. 야, 이제 이보다 더 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얇은 거는 아직도 더 살박이 더 돌려도 돼요. 뭐, 아, 이제 이거는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나는 이거 자신 없습니다. 더, 더, 예. 해놓게 한번 썰어 보시오. 제가 해놓게. 넉넉하지 않던 시절. 정선 사람들의 배를 불렸던 가수기. 콩가루와 밀가루, 소금물을 넣어 치댄 반죽을 숙성시켜 찰기를 더한다. 누가 그러라 한 것도 아닌데 최대한 얇게 밀어 피는 뒤 사람 입 하나 늘면 홍두깨를 한 번 더 굴리면 되니 이처럼 마음 든든한 음식이 또 있겠는가? 그게 또 재밌는데. 예. 맨 밀가루 또 맨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어머니. 예. 잘 써신다. 아주 뭐 똑같이로 아주 잘 써시네. 그도 없고 그거 안 하고. 양이 이거 많은데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어머님은 어떤 사이세요? 뭐 옆집 친구 삼아 우리 아주머니도 되고 친척도 되고 앞뒤 집에 살고 돼요. 아, 이웃 사촌이에요? 예. 선생님하고 앞집. 친구분. 친구. 우리는 뭐 옛날에 준비를 해가지고. 예. 그냥 어른들이 허락을 해가지고 시집을 안 김어요. 17살에 허락을 했다가 19살에 시집을 왔어요. 아, 결혼을 위해? 예. 군대가 3년 기다렸잖아요. 지금 매가 지금 애들이 속여가지고 예. 매일 군대 가는 사람한테 밤에 와서 허락을 했다니까. 아, 군대 가는지도 모르고? 예. 지금 애들이 속여가지고. 17살 때? 아, 예. 17살 때? 17살 때 8월 달에요. 그래가지고 8월에? 이 집은 이제 장가를 못 보니 우리 아씨가 26이니까 예. 나는 17살이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해도 쏘기고서는 와가지고 군대 내일 간다 소리도 안 쏘개가지고서는 허락하고 나니까 내일 군대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을 기다려가지고 11살 때? 네, 우리 아씨가 나 9년 차인데 그래 시집을 왔어요. 어. 도망도 못 가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뭐 도망 가다 붙들려 오긴 왔지만 그때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붙들려 왔어요. 그 집 귀신이 되라고.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고. 아버지가? 예.
도망 어디로 갔는데요? 아니 버스 타려고 저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가 옛날에는 여기 뭐야 하루에 두 번은 그렇게 없었어. 네. 그 차 기다리느라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버스 못 들어가서 가가지고 버스 타려고 그 정류장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저기 소음 여물깍지가리 같은 데가 3일을 울었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그 버스 탔으면 버스 타고 어디로 갈라 했어요? 정선이로 갈라 그러지요. 정선이라도. 없네. 예. 네. 거 가서 뭐 어디 뭐 어디 뭐 식무사를 하든지 어디로 가야지. 가출이네 가출 그냥. 가출이죠 말하자면. 도망가는 게 뭐 이제 시집을 안 가려고. 예. 근데 참 잘생기셨어요. 그래 뭐 첫 눈에 마음에 들었으니까 또. 마음에 들고 그때는 없어요. 이 허락이 더. 예. 아 근데 시집 되게 잘 왔어요 진짜 멋쟁이한테. 아이고. 아니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그렇죠. 19살 때는 얼마나. 근데 지금 사랑하시잖아요. 아 이제 시집을 하세요. 이 집에 죽어도 이 귀신이 되려니 아들 딸 놓고 살았던 거예요. 몇 살 때 그러면 아이는 몇 살 때? 그래가지고 19에 낳았어요. 우와 진짜 속전속결 결혼식도 하기 전에. 예. 19살 때 남매 드라이. 딸이 생기고 아들 하나래요. 사남매를 두셨네요. 예예. 예. 19살에 시집, 19살에 약혼하시고 그리고 8남매 맞이? 예, 친정에서. 그러면 다. 막내가 몇 살입니까? 엄청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딸을 맞딸을 놓고 우리 친정 엄마 막 저기 둘째, 셋째 끝에서 두 번째를 내가 바라지를 했거든요. 예? 바라지가 엄마 바라지를 했다니까. 아기 나면은. 예. 이제 산모 역할, 산파 역할을 했다는 거지. 이제 우리 엄마가 뭐 여동생을 낳을 때 가지고 내가 내 애를 얻고 와가지고 우리 친정 엄마 말하자. 그때는 그랬어요. 내 책을 매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정선 산모 마을 계십니다. 리얼 다큐멘터리 고동과 바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메밀도 맛있는데 배추도 맛있는데 이게 바다의 맛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다의 맛이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선에서 바다의 맛은 먹을 수 있는 고등어. 제일 예? 고등어. 고등어. 아, 동해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 고등어. 네. 아 고등어를 가지고 또 요리하는 게. 그렇죠. 산치하고 같이. 깊은 산 속에서 자란 땅의 향긋함 그득 품은 곤드레. 된장과 고춧가루, 들기름을 넣어 양념해 냄비 아래에 딱 깔고 소금에 푹 절여진 고등어를 위에 올린다. 울퉁불퉁 못생겼지만 맛과 영양 좋은 돼지 감자도 썰어 넣고 고추장과 간장으로 양념해 푹 끓여내면 소 나잖아요, 끓는 소리. 이게 음악이지? 그렇지. 잘 끓는다. 한번 열어볼까요? 아, 예. 이것이 바로 강원도 산골에서 찾은 바다의 맛이로구나. 아. 보이지도 않네. 야, 된장 자체 향이 쉬워. 너무 좋다. 아, 미안합니다. 아, 그쪽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아, 고인 아니에요, 진짜. 아, 이거 렌즈 성형해 가지고 어떡하지? 아, 참네. 아닙니까? 된장 푼 멸치 육수가 팔팔팔팔 끓어오르면 면발이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는 것이 관건이요. 시원함 더할 대파도 넣어주고. 생강입니까? 아 마늘. 마늘? 네. 왜 하나 넣어요? 됐네. 익었어, 익었어. 면발을 휘휘 저어 건져내면
산골의 칼바람도 있게 한다는 정선식 칼국수 아, 가수기였다. 진짜 잘생겼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문 열어. 어머니 빨간시다. 간장을 넣어서 네 번째 찾은 겨울바다의 맛 정선의 고등어 한상. 얘는 먹을 때 간장을 넣고 얘하고 또 이게 정선만의 갓이에요. 이게 이 갓이 다른 데는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이걸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어. 김치보다도 얘하고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얘하고 고아들 음식은 이렇게 다 공합이 있더라고. 서로 공합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정성하다. 얘는 젓갈로 먹는다기보다 숟갈로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얘는 숟가락으로 먹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거 갓김치입니다. 갓. 이거를 잘 안 보시니까 숟가락으로 그냥. 네, 숟가락으로 먹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그제? 네, 바로 그냥 이렇게. 언니. 이거 갓이랑 얘랑 너무 잘 맞는다. 잘 맞죠? 그리고 이게 부드러운데 갓이 씹히면서 아삭아삭한 게 이게 식감 자체가 결이 살아있어. 사람도 궁합이 맞듯이 상대 보완을 다 해주네. 네. 네. 국수에서 좀 부족한 거를 이 갓이 해주고. 아주 짭조름한데 이거는 갓이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아리 정선의 이제 바다의 맛. 예. 예, 고등어를 저희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랑 발에 딱 얹어가지고. 예, 이 위에다가. 내가 밥이. 이제 정선의 바다의 맛. 정선에는 바다가 없는데. 아까 안 짜다 그랬는데. 아니 향이도 이게 살 가까이 냄새 맡아보니까 이 짠내가 납니다. 고등어. 고등어 짠. 예. 양념이 쫙 됐다는 거죠. 그 맛이. 그 기본 베이스가 또 된장이 들어가가지고. 예. 비린내다. 비린내를 완전 그냥 원천 봉쇄를 했어요. 예, 전혀 아직 비린내 없네. 발을 안 버려. 근데 뭐 이 맛을 다 아시겠지만 이거 콘드레가 양념하고 이게 고등어 그 기름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습니다. 이걸 그냥 밥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 맛있어요. 이거만 먹으면 또 심심하니까 여기에다 고등어 살을 또 발라가지고. 돼지 감자도 하나 얹어갖고. 돼지 감자를 올리라고 해? 어디? 아 요거 요거 이 친구. 네. 이렇게. 또 감자하고 또 다른 맛이지. 맞아요. 감자 되면 좀 더 달아. 고등어. 예, 예. 고등어를 호박이나 이제 여름에는 대호박, 겨울에는 이제 늙은 호박 가지고 국물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요. 이렇게. 와. 야, 호박 이렇게까지 시원함을. 호박이 더 시원해. 다 하고 말하면 안 돼. 아, 국물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괜찮죠? 예.